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려 110절에 걸쳐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노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고 이 억압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격정이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에 자기들 위해 아무도 없는 듯 기고만장합니다마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대적의 손에 당하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약한 나라들에 의해서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대비를 해서 방비를 철저히 갖추어도 마치 기습을 당하는 것처럼 졸지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어느 곳으로도 피할 곳도 도망할 곳도 없이 사면초가의 신세가 돼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바벨론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는가?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는 살아날 자가 없지요.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위세가 등등하고 맹렬했습니다. 자기들이 역사와 세상의 마스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니었지요. 역사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쓰셨던 회초리 같은 것이었죠. 매맞는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는 더 이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바벨론은 회초리로 사용될 때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대했습니다. 아주 모질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화를 크게 돋구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여. 그러므로 너희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또 주목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가 정말 겸손해야 될 때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잘될 때,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며 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